중앙전파관리소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파관리 명장으로 대전전파관리소 박윤성 팀장을 임명했습니다. 24년 동안 전파관리에 힘쓰며 전파 외길 인생을 걸었는데요. 전파가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하는 박윤성 팀장을 최정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전국 10개 지소 가운데 첫 전파관리 명장으로 대전전파관리소 박윤성 팀장을 임명했습니다. 수차례 공적 개발원조 사업 참여와 차세대 전파관리 연구에 힘쓴 공로가 인정돼 전파관리 명장이 된 박윤성 팀장은 앞으로도 전파와 관련해 끊임없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직원분들 중에는 저보다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를 전파관리 명장으로 뽑아주신 전파관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파. 42년 동안 전파와 인연을 맺고 있는 박윤성 팀장의 전파와의 첫 인연은 1975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제가 전파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75년도 공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이고, 그 당시 외항선을 타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해서 수해양계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육군 통신대 그리고 외항선 통신장을 약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약 42년간 전파와 인연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외항선을 타면서 여러 언어를 접했던 박윤성 팀장은 일본어와 스페인어 등 5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외국어 능력으로 다른 나라와 전파 기술을 교류하고 소통과 학습을 강조하며 지소 직원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정도이고 매년 우리나라의 전파 관리 기술 배우러 오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지소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도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 행정 서비스부터 방송 통신 조사까지 지역민들이 전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 전파관리소에서는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지역의 전파 이용 고객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파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방송통신 기자재 그리고 감청 설비, 불법 스팸에 대한 조사와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 박윤성 팀장은 제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시기에 점점 더 중요해질 전파의 미래를 생각하며 베테랑으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사물인터넷이나 무인 자율자동차 등의 기술은 전파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전파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도 전파관리 명장으로서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잘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전파 관리를 통해 전파 지능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대전 전파관리소 박윤성 명장. 방송통신 서비스의 깨끗한 전파 환경을 위해 힘쓰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전파 지킴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